최근 대구 경북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역 주택 조합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청약 통장 없이 상대적으로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 텐트까지 치고 밤을 새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대구 시지동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앞에 난데없는 텐트족이 등장했습니다. 경산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1,100여 세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데 시행사가 선착순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자 생긴 진풍경입니다. 나흘 전부터 줄을 서기 시작해 줄이 1km에 이릅니다. 무주택자하고 85제 우리 이하 주택 한 채 있는 사람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인데 투자 목적인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내일 오전 견본주택 공개와 동시에 줄을 선 순서대로 아파트 동호수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번호표를 나눠주는데 벌써부터 번호표에 웃돈이 붙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 거래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하고요. 네. 그리고 좀 한 3, 400부터 내려가고 하면은 뭐 한 200만 원씩 뭐 이렇게 2, 300 보통. 대구와 인근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약 10곳. 하지만 절반 이상이 토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해 꼼꼼히 알아보고 투자해야 합니다.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업체들이 상당수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의 어떤 부실이 우려될 경우에 이게 조합원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제재할 근거가 없어 손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택 수요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